이곳에선 11개의 대형 수족관과 2개의 야외 연못을 통해 노르웨이 주변 북대서양 수역부터 피오르 해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까지 자연 상태와 가깝게 관찰할 수 있다. 아까 펭귄의 먹이를 주던 사육사가 잠수복을 입고 있다. 바로 매일 1시에 펼쳐지는 다이버 쇼를 하기 위해서다. 이 수족관에는 4만 리터의 대양수가 들어있고 20여 종의 물고기 700여 마리가 대서양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먹이를 받아먹는 물고기 중 가오리 한 마리가 입모양 때문인지 먹이를 입에 넣지 못한다. 바닥에 가라앉는 모습이 측은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 지금 데리고 나오는 물고기는 사육사와 친한 물고기라고 한다. 꼬리가 잘린 울프피쉬인데 칫솔질을 시켜준다. 자연 그대로의 수족관은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 The ocean. We get it straight from the ocean. We have this tube 800 meters out in the ocean on 40 meters deep. So the view you have here is the exact same as if you're now diving on 40 meters. 냉동실에서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단다. This is an otter, and this one was found inside angler fish or a monk fish. So this fellow was hunting for fish for dinner, and then he became dinner himself. And straight after the monk fish has eaten this one, a fisherman. 이 수달을 잡아먹은 놈은 아니지만 몽크피쉬가 있다고 한다. 이 몽크피쉬도 배고플 때 잡혀온 모양이다. 물의 도시 올레순의 수산업 역사가 천년이 됐다고 하니 그에 걸맞는 수족관이다.